제가 꺽이랑 뚝이 그리고 우리 매기킹 먹이를 잡으러 왔는데요. 저기 이상한 애가 있어. 뭐지 저거? 송어인가? 송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? 내가 가까이 조심해서 가볼게. 오, 움직인다, 움직인다. 송어 같은데? 왜 송어가 여기 있냐? 뭐야, 얘 힘이 없는데? 송어가 있어요, 송어. 뭐지? 원래 송어가 힘이 세야 되는데, 얘네 이렇게 아픈 애처럼 이렇게 힘이 없냐? 괜찮니? 안 괜찮은 것 같은데. 자, 일단 건져. 오씨. 자, 움직임이 둔하니까. 어이, 들어갔다. 뭐야, 몇 센치짜리? 한 30cm 정도 돼 보이는? 송어인데? 잡았어. 오오오, 파도꾼이다, 파도꾼. 너무 쉽게 잡았는데, 송어를? 얘왜 여기 있냐? 5? 24? 한 30cm 되는 송어예요. 맨손으로 잡으면 가기 때문에 좀 아픈 것 같은데 좀 맑은 곳으로 가겠습니다. 얘 어떡하지? 잡았는데 통이 너무 작은데 가지고 온 게. 흑이랑 뚝이 매기킹 먹이를 잡으러 왔기 때문에 통을 굉장히 작은 걸 갖고 왔어요. 이거는 들어갈 수가 없어. 이 정도 되는 사이즈에는. 어떡하지? 일단 외국산 송어인지 국산 송어인지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. 일단 브라운 송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브라운 송어는 좀 어린 개체는 이렇게 반점이 있는데 그런 게 없는 걸 봐서 국산 송어 같고요. 그다음 상처가 지금 많이 나 있잖아요.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. 뭐 염증 생긴 건안 보이고 밑에가 다 갈대밭이고 여기 올라오는데 수심이 한 10cm도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여기를 올라오면서 상처를 좀 많이 입은 것 같습니다. 일단 국산 송어처럼 보이고요. 브라운 송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일단 여기다 살려주고요. 박스가 없어요. 큰뭐 박스나 뭐 비닐이나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동하다가 죽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. 그래서 이게 외국산 송어면 제가 다시 잡으러 오고요. 그다음에 어차피 여기에 있어도 멀리는 못갈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 다시 잡으러 오겠습니다. 어휴, 그래도 귀한 손님을 만났습니다. 자, 가요. 가. 잘 가. 간다, 간다. 조심해. 잘 가.